네,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2020년형 모델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전에 실내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우선 계기판을 보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카드를 자, 넣어주세요. 디젤 엔진 음이 확 들려오네요. 자, 일단 계기판을 보시면은 자, 엔진 열이 콜드를 향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차량의 실내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 후에, 그리고 세라믹 언더 코팅을 시공을 하고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소음을 측정하는 데시벨 측정기예요. 전원을 켜면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소음이 올라가죠. 자, 일단 조용히 해서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볼게요. 평균 52.5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2020년형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차량이고요. 지금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SUV 이륜 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 가격은 이 차량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의 시공 비용을 받고 저희가 시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차량을 맡겨주시면, 이 차량 한대 시공하는 시간이 약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7, 8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기 지루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차 서비스, 무료로 렌트카를 대차를 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차량 시공을, 언더코팅 시공할 때 지금 하부를 보시면 이 안에 이 안쪽 홀이 있어요. 홀. 이 안쪽. 이런 안쪽. 이 안쪽에 바깥에는 코팅이 되어서 녹 부식을 방지하지만 이 안쪽은 부식이 나면은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이는 부위, 할수 있는 부위는 코팅을 해드리고 코팅이 안 되는 부위는 이너왁스를 안에다가 저희가 방청제를, 이너왁스 방청제를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부위가 어디냐면요. 자, 앞 펜다예요. 앞 펜다에서 이 도어 안으로 이어지는 이 겹벽에, 이 겹벽 보시면 이렇게 순정으로 방음 폼매트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약간 좀 허당이에요. 허당이다 보니까 이 안으로 실내로 소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음 폰매트를, 자, 이 부위, 요 부위에 방음 폰매트를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서비스가 이 자동차 하부에 보시면은 엔진 밑에 서브프레임하고 이 뒤에 서브프레임, 이 프레임을 보시면 용접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 다 이게 용접 부위예요. 이렇게. 이 용접 부위는 보시면은 도색이 되어 있는데 도색이 떨어집니다, 벌써. 이 새거인데도 도색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하부에서 녹이 가장 빠르게 발생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코팅 시공하기 전에 저희가 환원제를 미리 시공을 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세라믹 코팅이 시공이 됩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언더코팅 시공하는 그 매뉴얼을 보면 지금 전국에 언더코팅 좀 꼼꼼하게 한다 하는 샵들이 전부 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를 따라하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자동차 하부에는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 그리고 주요 부품들이 있어요. 그 주요 부품들과 부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마스킹 테이프와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해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2인 기준에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고요. 혼자서 하게 되면 한 4시간 걸려요. 자, 퀄리티 있고 완성도 높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 코팅을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 작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지금 작업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하부에서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 하부와 이쪽 휀다 쪽,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싹 탈거를 했고요. 그리고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언더코팅, 방음까지 해결되고 폐차시까지 지속이 되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이륜구동 모델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마스킹 그리고 커버링 했던 것들 전부 지금 탈거를 한 상태고요. 보시는 지금 이 뒤쪽이에요, 뒤쪽. 차량 앞부분인데 엔진하고 미션 그 밑에를 받쳐주고 있는 뭐 서브프레임까지 시공을 해야 될 부위와 안 해야 될 부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시공이 되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고무 부싱 그리고 볼트 그다음에 로터 캘리퍼 그다음에 쇼겁 쇼바 이런 부위들은 기존에 마스킹을 했던 부위예요. 자, 자동차 하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공해야 될 부위와 안 해야 될 부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시공을 해야만이 추후에 차량을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센터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핸드 안쪽까지 정확하게 하부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은 트렁크 아래쪽이고요. 자, 하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자, 세라믹 언더코팅 선도주자 브리지 코리아.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전국에 현재 16군데 지점이 있죠. 자, 원하시는 지점으로 상담 문의 예약하시려면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 통화번호 1688-2526 이에요 전화를 걸어오셔가지고 가까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작업을 맡기고 싶은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은요 그 샵으로 바로 전화가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상담 문의 예약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알루미늄 코팅하고 이너왁스 시공을 바로 들어갈게요. 자, 기존에 마스킹 테이프로 마스킹을 했던 볼트 너트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알루미늄 코팅제를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이거를 왜 코팅을 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 사고가 나거나 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될 때 이거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이 여기다 코팅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복살이라고 하죠. 이거를 껴서 이걸 풀어야 돼요. 스패너를 넣어서 풀른다든지 했을 때 이게 규격이 안 맞으면은 이 공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코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 코팅제로 해서 제가 쉴딩을 마무리 해드리는데 지금 코팅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제를 이용해서 쉴딩 처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지금 국내에 있는 알루미늄 코팅제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제가 그걸로 쉴딩 처리를 해드려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최고의 제품으로만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너왁스 시공은 저희가 서비스로 들어가는데 그 보통 언더코팅 시공하는 업체들이 이너왁스 시공한다고 그 깡통이죠, 깡통. 보이세요, 깡통, 캔깡통. 뭐 이런 거에 노즐 좀 달려있는 거 이런 걸로 흉내내기식의 그런 이너왁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저런 캔깡통으로 들어있는 이너왁스는요 이 안쪽에 코팅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압이 안 나와서 지금 보시면은 요 고압으로 뿜어가지고 세게 밀어서 쏠 수 있는 이 이너왁스 코팅 건이에요. 코팅 건. 요 끝허리를 보시면은 이 365도로 해가지고 전체 들어가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홀로 이렇게 들어가죠.
쭉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365도를 내벽 코팅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쭉 해서 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시공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이 노즐을 길게 집어넣죠, 안으로. 그리고 저거를 쏘면서, 조금씩 꺼내면서 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내벽이, 요 내벽이 전체적으로 코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 끝에 이 홀 쪽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노즐을 쭉 집어넣죠. 그러면서 빼면서 오케이. 자, 줄줄 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노즐을 쭉 넣어요, 안으로. 네, 홀로 해가지고 노즐을 넣어서 365도로 나오게. 자, 지금 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고압으로 분사를 해서 365도 이 내벽을 전체 코팅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너왁스를 해줘야만이 이 하부 안쪽에서 나는 녹을 완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너왁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코팅하고 난 후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고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너왁스까지 해가지고 모든 코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세라믹 언더 코팅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까지 했을 때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만큼 FM 정석 시공을 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언더 코팅 많이 입고 해주시면은 후회 없는 작업 그리고 폐차시까지 지속되고 방음까지 해결되는 이런 고퀄리티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벨리세이드 캘리그래피 2020년형 모델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 후에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패드를 넣어주세요. 자, 계기판 상태를 보시면 시공하기 전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죠. 확인해보시고 똑같은 위치에서 재겠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소음 데시벨이 실내에서 52.5가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시공 후에 얼마인지 체크하겠습니다. 48.2가 나오네요. 약 4dB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실내에서. 자, 4dB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 소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을 정도예요. 자, 언더코팅만으로도 이렇게 소음이 줄어드는, 실내가 정숙해지는 그런 언더코팅, 바로 이 세라믹 언더코팅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올류 렉스턴 차량 세라믹 언더코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